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이렇게 목표가 도달 소식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에 성공한 바로 이 종목은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1차 목표가 도달 소식으로 살펴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캠트로스입니다. 2월 7일에 함께 살펴봤었고요. 1차 목표가를 당시에 2월 15일에 성공하면서 수익률 15%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2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영의 전문가입니다. 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캠트로스가 2차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는데요. 추후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에 원했던 그림이 그대로 좀 나아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로써 약간 또 시장에 살짝 또뭐 높았던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약간의 또 살짝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있고, 캠트로스도 약간의 윗꼬리 그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미래나노텍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 핫한 이 전구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쯤에 이제 전구체 법인 투자를 위해서 이제 이 시비를 좀 발행을 한 이력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차전지 쪽에 대한 확장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에서 이제 이 공장을 또 준공을 해내면서 리튬 생산 캐파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 리튬 가격이 드디어 이제 바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그러면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가 현재가 이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19,000원, 손절 라인 14,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전구체 합작법인 투자를 위해 대규모 교환 사채를 발행했고, 리튬 생산 캐파 확대와 또 리튬 가격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미래나노텍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